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. 과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갖고 보면서 계실까요? 네, 하나시스템, 네오위즈, 상지엔터, H스테 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네오위즈인데요.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그런데 올해 최대 기대작인 피해거짓 순조롭게 개발 마무리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. 피해거짓은 8월 출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엑스박스에는 게임패스 포함해서 들어갈 예정이고요. 스팀과 플스에서는 패키지 판매로 매출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. 역대 최고 수준의 동산의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 해인데요. 피해거짓 출시 이후에 확장팩과 또 IP 활용해서 신작 출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올해는 브라운더스트2, 금세기 가슈벨 IP 활용한 신작과 고양이 월스프 IP 기반의 게임 같은 것들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도 덤만추 IP를 이용한 신작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신작 모멘텀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컨센 기준으로 12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피해거짓 시장이 기대치 이상의 응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마도 8월 출시까지 기대감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SAMG 엔터입니다. 우선 동사의 주가를 누르던 이슈 오버행 이슈가 다소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버행 이슈보다는 다양한 모멘텀에 주목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3월 말에 자체 온라인 오픈했고 또 남아 타겟으로 메탈 카드볼 방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. 또 자체 그 플랫폼 시작으로 MD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, 그다음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는 부분인데요. 일본에서 4월 1일부터 패티티니핑이 지상파 방영을 시작을 했고요. 중국에서도 JV 통해서 직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마진율이 15%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마진 개선폭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해 영업이익 217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 퍼 15배 수준은 현저한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